상실감 같아요, 상실감. 상실감? 타이지는 베이시스트도 일본에서 늘 수 있는 모든 걸 다 누렸던 사람이에요. 대중들의 인기도 없고, 아키라 타카사키 같은 사람은 헤비메탈계에서 올려치면 조용필 형님이에요. 그냥 누구나 인정하는 왕이야. 왕에게 간택을 받는 사람이야. 근데 그거 잘 하다가 또 안 되고, 뭐 엑스펙도 안 되고,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람이 대만인가 어디 가가지고 홈리스 생활을 했죠. 진짜 길거리에 앉아서 깡통차고 앉아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. 자, 나 왕년에 이렇게 잘 갔던 사람인데. 간혹 이제 너무나 좋았던 선배들은 일찍 돌아가시고 그치. 마음이 참 아파요. 네. 일찍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진짜 망가져서 폐인 생활을 하거나. 네. 네. 아, 제가 또 이제 예전에 작가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타이즈가 시대보다 기타를 더 잘 친다. 예, 네, 맞아요. 그리고 베이스는 또 아시아 최고였고. 네. 그 좀 긴 얘기지만 엑스테펜 나오자마자 라우디니스 아키라 다카사키가 제가 진짜 제일 베이스 최고 잘 친다 그래서. 네. 바로 데리고 들어갔죠. 네, 맞아요. 그리고 네. 나온 이유가 돈 퍼센테이지 때문이다. 네. 타이지 같은 경우에는 엑스테펜의 주축 중에 한 명이에요. 진짜 주축이에요 타이지는. 근데 지금의 엑스테펜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 타이지는 멤버가 아니라 거의 세션 취급을 받았어요. 타이지가 거기서 아 씨발 나 못하겠다고 나오니까 나오자마자 아키라 타카사키가 그 형님 진짜 파이팅 있는 형이거든요. 그 형님이 폭주적 이끌었던 형이야. 지금도 원파치 세강냉이 그 형 그런 형이거든요. 야 쟤는 어떻게도 될 거야. 그 엑스펜 나오자마자 한 달만에 그 데려갔어요. 그리고 진짜 극진하게 대처를 해줬다고. 그러니까 아키라 타카사키가 이렇게 스무드한 사람이었나. 그렇게 타이지한테 신경 많이 써주고 잘했다고. 그 라이브를 제가 요즘 간혹 보는데. 네. 라우드뉴스 때 이제 아키라 다카사키랑 뭐 이제 타이지랑 같이 했던 라이브를 보는데 베이스 소리가 엄청 살아있더라고요. 그냥 베이스 소리가 일단 잘 안 들리잖아요. 근데 베이스 타이지는 베이스 소리가 들려요. 들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라 좋은 점이 뭐냐면 타이지는 베이스는 기본적으로 근음을 치는 거잖아요. 코드에 근음을 치고 거기다 4도음, 5도음 그냥 그 정도 쳐주는 건데 타이지는 근음을 치면서 멜로디 라인을 만들어요. 엑스제팬의 볼려보더드 앨범 정도, 젤러스 앨범 그 정도까지 타이지가 작업했던 베이스 라인을 보면은 전 제가 베이스 쳤었으니까는 와 베이스 라인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구나. 정말 기가 막히게 베이스 라인이 멋있어요. 근데 타이지는 연주도 할 때 이 사람은 특유의 녹음하듯이 연주를 해요. 히데도 기타를 되게 잘 치거든요. 전 히데 굉장히 좋아해요. 근데 히데가 기타를 잘 치는 것과 타이지가 기타를 잘 치는 스타일이 달라요. 그러니까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타이지는 제 느낌에는 폴 길버트나 존 페트루치 같은 그런 류의 기타를 치는 사람이에요. 그에 비해서 히데는 진짜 약간 제과일드 느낌의 그러니까 히데는 자기 느낌이나 감성을 굉장히 잘 살리는 그런 스타일인데 비해서 타이지는 정말 기계적으로 기타를 잘 치는 사람이에요. 존 페트루치나 폴 길버트 이런 사람들은 진짜 뭐 미디로 찍은 것처럼 연주를 하잖아요. 어떻게 보면 감정이 없게 느낄 정도로 정말 완벽한 연주라는 게 이런 거다. 그런 걸 보여주는 그런 스타일이잖아요. 타이지의 연주가 그래요. 타이지의 베이스 라인이나 베이스 연주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이게 급을 낳는다는 게 말이 안 되지만 제가 좋아하는 걸 보자면 저는 스티브 레이스의 비빌만한 유일한 베이시스트인 타이지 정도가 아니라 그쪽 락 헤비메탈에서 그 정도로 생각하는 베이시스트예요. 아 진짜 저도 워낙에 그냥 그 연주자를 좋아했는데. 네. 아직도 보게 돼요. 그냥 왜냐하면 돌아가셨잖아요. 네. 또 자살을 하셨잖아요. 험하게 돌아가셨죠. 험하게. 또 내용을 살펴보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비행기에서 그렇게. 네. 난동을 피셨다고 그러더라고요. 네, 술 때문에. 술 때문에? 아 이것도 술이 문제네요. 타이지가 지금 페인에서 살았었죠. 길거리에서 홈리스 생활을 하기도 하고 그랬었죠. 아니 작가님이 봤을 때 왜 그랬을까요? 왜 그랬을까요? 저 궁금해요. 여러분 이게 굉장히 대본 없이 한 녹화예요. 그냥 녹화이라서 그냥 정리되지 않은 제 이름을 말씀드리자면 상실감 같아요. 상실감. 상실감. 타이지는 베이시스트도 일본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누렸던 사람이에요. 대중들의 인기도 없고 아키라 타카사키 같은 사람은 헤비메탈계에서 올려치면 조용필 형님이에요. 그냥 누구나 인정하는 왕이야. 왕에게 간택을 받는 사람이야.
근데 그거 잘 하다가 또 안 되고, 뭐 엑스펙도 안 되고,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람이 대만인가 어디 가가지고 홈리스 생활을 했죠. 진짜 길거리에 앉아서 깡통차고 앉아,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. 자, 나 왕년에 이렇게 잘 나갔던 사람인데. 나 왕년에 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잘 나갔던 사람인데, 내가 지금 여기서 그리 생각을 하고 있어. 그렇다고 그 사람이, 이게 어릴 때부터 연애를 했던 사람들의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좀 아쉬운 점 중에 하나가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. 또 옛날 사람이라는 얘기가 나오겠지만, 고교 알게 이승현 씨 기억나요? 네. 고교 알게 이승현. 예전에 엄청나게, 진짜 어마어마하게 인기를 끌던 사람인데, 그 사람도 그런 비슷한 생각을 했었어요. 그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. 좀 안타깝습니다. 좋은 뮤지션이 뭐, 그, 나라를 떠나서. 좋은 뮤지션이 그렇게 세상 떠나서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. 개인적으로. 그 비슷한 예 중에 하나가 이 양반도 베이시스트인데, 전 세계 최고 베이시스트라고 한다면은, 퓨전 체제 중에서, 그쪽에 의해서, 자코 파스토리오스라고 있어요. 알죠. 예. 그러니까 이 양반은, 어딜 가도, 야, 내가 베이스 왕이야. 라고 얘기를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.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, 사람들도, 그래, 너 왕 맞아. 이렇게 인정해주는, 그냥 그런 스타일이에요. 이 양반이 어떻게 죽었냐면은, 술집에서 기도동 싸우다 죽었어요. 기도동 왜 싸웠냐? 산타나였나? 산타나인가? 공연을 보러 가려고 했었는데, 공연에서 뺀치를 먹었어요.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. 그래서 공연을 못 들어가야 된 거야. 그냥 술집에 와서 꼬장을 부린 거지. 그냥 술집 가가지고. 근데, 그 술집 기도. 기도동 싸움이 난 거예요. 기도한테 맞았는데, 그 다음날, 뇌출혈 죽었어요. 맞아서. 그럼 맞아 죽은 거예요. 코파스토리스가. 그 당시에 뭐, 잭다니엘을 5병 넘게 먹었다. 그냥 그런 식으로. 그리고 또 자코 말씀하셔가지고, 제 기억엔, 원래 들어가셨다고. 예. 그리고, 근데 뭐, 베이스를 그냥 치는데, 그 당시에 교수들, 엄청 잘 치는 유명한 교수들이, 자코를 보고, 두 손 두 발 다 들고, 막, 상고초료를 넘어서 좀 제발 같이 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막, 그랬던 그래서 굉장히, 그때 엄청나게 잘 나갔던 팀들과 협연을 굉장히 많이 했었죠. 자코가, 사람들이 생각하기에, 굉장히 화려한 테크닉을 잘 하고, 그리고 자코 파스로스는 이펙터 되게 잘 썼잖아요. 오버드라이브 같은 거 잘 쓰고 하면서 연주를 되게 잘 했는데, 제가 생각하는 자코의 가장 큰 장점은, 자코는 그 프레리스 베이스 썼어요. 프레리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겠어요? 끝이 없으니까는 음정이 적할 수가 없죠. 자코 파스토리스의 음악을 들어보면은, 이건 플랫 베이스인데? 라고 할 정도로 음정이 정확해요. 저 무슨 얘기인지 알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플랫이 없는 베이스를 가지고도 그렇게 정확하게 음을 찍는 거. 가수는 일단 음정이 정확해야 가수잖아요. 자코는 플랫 베이스 베이스 가지고 그렇게 정확한 음정으로 연주했던 거예요. 아, 그 베이스를 또 제가 언제 들었냐면은, 또 고인 되신 분이 계신데, 제가 저희 사무실에 왔던 분인데, 형님들이랑 친구예요. 근데 그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, 베이스 진짜 잘 치는 사람들이 그분 딱 보시더니 두 손 두 발 다 들더라고요. 왜 그런 거예요? 그러니까는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분도 이게 없는 걸 치는데 음을 정확하게 친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그 형님, 큰 형님 앞에서는 베이스 얘기 못 하더라고요. 뭐, 대충 이해가 되는 어떤 느낌인지. 근데 또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오면,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, 타이즈와 또 성향이 약간 비슷한, 비교하자면 멍키에이드 서한상씨 또 정말 기타도 잘 치고 베이스 잘 치고, 또 멍키에이드 1집을 에피소드를 들어봤는데 녹음을 그 형만의 곡 다 썼잖아요. 네, 기타 녹음 기타도 그냥 기타도 그냥만 쳤다고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. 예. 그 서한상 씨는 작가님 보실 때 어떤 연주자나요? 그 형만 연주하는 거 실제로 몇 번 봤거든요. 그때 우리나라에서 막 뭐, 한뮤직 이런 거에서 한국의 빌리시안이다, 뭐, 이렇게 막 포장하고 있었는데, 저는 빌리시안 류라기보다는, 그냥 그렇게 막 화려한 테크닉, 이런 베이시스트라기보다는 좀 정통 베이시스트가 아닌가. 뭐 하나 빠지지 않게 다 잘하는. 그게 왜 그러냐면은, 그때 우리나라에서 베이스, 헤비메탈 베이스 중에 슬랩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. 그때는 슬랩이 아니라 초파라고 했었는데, 그때는 슬랩을 하면 오히려, 아, 저 새끼 사쿠라 아니야? 뭐 거의 그, 저 새끼 나 그거 밤일 해? 뭐 거의 이런 느낌이었어요. 왜냐면 밤일은 이걸 해야 되는데, 그 헤비메탈에서는 이게 저런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. 슬랩이 저런 일이. 근데, 그때, 멍케드 1집에